예수님. 예수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소파 뒤요. 뭐얘얘 채순이가 듣구나. 나 쟤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어머니의 예상과는 달리 휴지와 나뭇잎을 물어뜯었던 범인은 바로 찰순이였습니다. 찰순이였어. 찰순이가 사고를 치는 동안 정작 예순이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저 지켜만 보고 있군요. 예순이 담배를 뜯는 줄 알았어. 오히려 예순이는 찰순이가 뭔가 할 때마다 그 주위를 돌면서 제지하려고 노력해요. 나뭇잎이 실증났는지 이번에는 방 안으로 자리를 옮겨 벽지를 뜯는 찰순이. 도배할 거냐고. 왜 왜 뜯니?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네. 아마 예순이가 찰순이 괴롭힌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예순이가 더 많이 찰순이에게 밀려요. 힘이 세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 선생님 말이 맞네요. 찰순이의 공격에 예순이는 방어만 할 뿐 먼저 공격하지는 않는데요. 와. 내가 예순이라면이라고 생각해봐 주세요. 엄마가 왔을 때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오셔서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예순이의 입장에서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머, 예순아, 너희들 뭐야 이게? 야, 가시라들아, 이게 뭐야 이거? 어? 사장 다 찍은 거 봐. 아니 마장이. 예순이한테만 뭐다 뒤지게 뭐라고 났다니까 지금. 예순아. 예순이한테는 저렇게 되면 이거를 물라고 주는 거랑 같은 의미거든요. 이렇게 엄마가 얘기를 할 때 무슨 말인지 들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막 혼나면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힘들게 말씀을 하셔도 예순이는 알아듣지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서로 굳이 피를 내가면서 손가락질 할 필요도 없고 화를 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치워버리시면 돼요. 두 눈으로 확인한 대반전의 상황에 어머니와 혜민 씨 그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보면 예순이가 더 많이. 저는 다 예순이가 잘못한 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찰순이가 잘못하고 혼은 예순이만 나는 것 같아서 좀 속상하네요. 지금 영상 보면서 아 이게 되게 좀 예순이한테 좀 잘하고 이제 내가 조금 마음이 이제 좀 변해갔네 옛날보다.